술 먹고 다이소에서 보면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그래서 관련된 물건 몇 개를 시리즈로 샀어요. 한 10,000원밖에 될 거예요, 다 합치면.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리뷰할 거 하고, 서류는 조금은 드리러 갖고 왔는데 택배가 사이즈가 안 된다네요. 양해를 미리 구해야 될 것 같아. 에이, 어지러워. 세일은 뭐 설날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배송이 돼서 접수가 안 되나 봐요. 아이고, 어지럽다. 우선은 이렇게 고객님 택배 서류인데 옷까지 다 비치네. 문자 보내놔야겠어. 내일 피곤해. 오늘은 너무 늦어도 않고 실례고 내일 보내려고. 이건 끌었네. 먼저 2,000원짜리 초콜릿 박스. 아, 그거 초콜릿이 안 들어있을 거예요, 아마도. 박스니까 일간지는 또 들어있다고 써있더라고요.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모양이 마음에 들어. 하트박스. 칼, 가위. 칼, 귀찮아. 가위. 칼은 너무 날카로워. 술 먹어서 위험합니다. 휴. 야. 아휴, 피곤해. 야, 오늘 9시에 들어왔어요? 너무 피곤해. 늦게 들어서 잠들 것 같아. 새벽에 자다 깰 것 같아. 화면 흔들려. 보자. 편집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. 잘 못 할 것 같아. 소리 키우고, 이런 정도? 귀엽다. 내부를 궁금하지 않나요, 여러분? 박스가 잘 포장돼. 끈은 풀어야 돼. 풀리나 봐요. 이게 포인트인데, 사실. 하이라이트. 끈이 제일 예쁘잖아. 야, 얘도 같이 없이 풀어버리네. 여러분들 지금 돈 낭비. 야, 유산지 역시 깔려있고. 초콜릿을 넣는 트림이에요. 하지만 전 초콜릿을 만들 일이 없거든요. 얘는 빼냅시다. 얘도 빼내. 나중에 초콜릿 만들 때 쓰면 돼요. 이거는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뭐 만들 때 쓰면 됩니다. 이 상자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마이멜리 스쿨커 하나 없어졌어. 저 떨어져서 조차치로 붙였더니 지저분해졌어. 그래도 귀엽죠? 이제 이 박스는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스티커 하나 주자, 스티커. 다 안 들어갔는데. 사이즈가 안 맞는 걸? 그냥 넣어봐. 안 들어가죠. 이런 용돈상 이거 종이 안 들어가. 자잘한 거 넣으면 되겠죠? 그러면 이거 목걸이 만들 거예요. 이거랑 레진. 이거 이어폰이다. 아까 그 레진 틀. 이거 넣으면 되겠죠? 레진 틀이. 어디 갔니? 정신이 없어요. 레진트 무슨 분? 어디 갔어? 기억이 안 나요. 큰일 났네. 어쨌든 뭔가 파비처럼 갖고 놀라고 갖고 온 건데 필요 없는 거라 딱히. 레진트리 죄송해요. 제가 정신이 없어. 레진 이거 레진 재료 넣을 때 쓰면 좋겠다. 필름 목걸이 만들거? 그 다음에 틀리 눈병. 이야, 레진제로 담으면 짱 좋을 것 같은데 틀이 하나 없어졌어요. 어쩌면 좋아요. 나중에 찾아보아요. 이야, 피곤해. 그러면 잡아주고. 얘는 뭐 담겨 있더라? 아, 이어폰이라도 참 정신이 없네. 가방에서 또 꺼낼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 말고 딴 거 있는데 가져온 게 있거든요. 정신 없어. 어지러워. 아, 맞다. 이것도 있어요. 얘 재료 모아둔 건데 오늘 다 회사에서 자르고 붙이고 한 거라 좀 많죠? 그래서 나는 꾸밀 게 많아요.
해가지고 안 되겠다. 틀은 나중에 찾고요. 어차피 제가 저지르고서 하트키링 곰돌이 하트키링 1000원짜리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. 패키는 나중에 쓰면 되고 잘라갖고 어디다 쓸 거냐면은 1000원밖에 안 해요. 이쁘다. 글리터 키링이 반짝반짝.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는 떼줍시다. 보기 좀 그렇잖아요. 아 졸려. 아 정신없어. 얘는 필름이 없나봐. 진짜 반짝반짝해. 근데 너무 귀여운데? 특템인데 완전? 여기 2000원짜리 큰 버전 작은 버전 있는데 세 가지 디자인 중에 전 요아이를 골랐고요. 가격은 2000원이고 이름이 하트 반짝이 파우치 중자입니다. 이렇게 짜면 필요 없는 걸 보고 모아야 될 걸로. 이 다음 비닐봉지 이런 거 모아야 돼. 한 번에 잘라줘. 안 되겠어. 자꾸 지저분한 불안 안 나가지고 안 되겠어. 됐겠죠? 어디다가 이거 달 거냐면 여기다 달 겁니다. 어디냐? 지퍼. 여기 지퍼에다가 달면 될 것 같아. 아, 지퍼에 다는 곳이 없네. 여기 안에 머리에다 달까요? 근데 이거 깨질 때 가끔 깨질 때 많더라고요. 이거 아크릴이 약해가지고 1000원짜리 그럼 안 되는데. 아, 화면 밖에서 보고 하는 게 더 편해. 이 카메라 됐다. 귀엽죠? 짱 귀여워요. 만족스러운데. 여기다 이제 제거하고 필름 제거. 이걸로도 레진 할 수 있을까? 궁금하니까 나중에 해볼까? 레진만 버리는 거 아니야 아깝게? 그럼 안 되는데. 그럼 돈이 아까운데. 예쁘잖아. 반짝반짝 소리가 되게 좋아. 완성장도 안 되겠다. 레진 마지막 귀여워. 그리고 스틸 배지 8개 1000원이고요. 배지가 참 많아요. 소리가 되게 좋아. 이거 뺄 때 좀 힘들겠다. 이렇게 되면 하나씩 빼볼게요. 디자인에 이 디자인 B가 있대요. 잘 골라서 구매하라는데 난 뭐 산 거냐? AB인지는 잘 모르겠어. A가 하트고 B가 동그라미예요. 이런 하트보다 동그라미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잘 산 것 같아요. 하트 버전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산 거거든요. 근데 잘 산 것 같아. 1000원 8개씩이면 혜자지. 이 팬페이지 쓸데가 없다는 게 문제지. 귀엽죠? 이거는 특별한 예쁜 쓰레기입니다. 잘 쓰면 예쁜데 지금 안 쓰니까 예쁜 쓰레기. 예쁜 쓰레기 하나씩 빼줍시다. 아 어지러워요. 이거 뭐 배경지 정리 이런 건 주말에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어지러워. 이 바늘로 칠한 거 따버려야 될 것 같은. 과실을 또 해가지고 오늘. 아휴 어지러워. 소리가 쓸데없이 좋아 또. 아니 하트 있었으면 하트 샀을 수도 있겠다. 근데 지금 보면 동그란데 이뻐가지고 약간 하이틴 재질 느낌. 그런 거 좋아하는데 고전 약간 요술봉 삐링삐링 할 것 같은 고전 만화 느낌? 아왜 이렇게 안 되니? 너 왜 이렇게 안 돼? 나랑 싸우자는 거야? 너만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? 혼자 싸우고 놀아. 영상 보다가 자야지. 너무 피곤해. 싸웠다고 지각하면 안 되는데 네. 못달라. 고객님 서류 사진 미리 찍어놔야겠다.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도 붙어있네요. 떼야지. 자랑도 아니고. 얍. 됐다. 얘 다 붙어있는 거 아니야? 자기 다 붙어있진 않아요. 하나만 붙어있어. 귀엽죠? 팬베스트가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. 하나 더 남았어. 이렇게 귀여운데 더 있다니. 하, 피곤하다. 됐다. 짜라잔.
인베지 8개 1,000원입니다. 이것도 종이 모아주고요. 비닐 이렇게 변해주세요. 아, 그리고 이거 종이 스케치도 있는데 따로 넣어야지. 스티커도 좀 모아놔야 되는데. 그리고 레전드 사진을 제가 꼭 둘 겁니다. 아, 요새 배터리 시끄러워. 지맘대로 켜져서 놀랬잖아요. 비닐, 이런 비닐도 나중에 모아둔 쓸데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쓸데없어. 이거는 이제 1,000원짜리 홀로그램 스티커 백인데 나중에 탐정도 꾸밀 때 쓰는 거라서 하나 샀어요. 다섯 매임 돼 있어서 다이어리 꾸밀 때 저 다꾸아지를 좋아서 안 살 수가 없어. 그리고 똑같은 초콜릿 그 박스인데 얘는 분홍. 어? 얘도 분홍이네? 나 보라로 났는데? 아씨, 잘못 사왔나봐. 망, 아닌가? 아, 얘 보라다. 얘가 보라, 얘가 분홍인데,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, 얘가 조금 더 연분홍인 것 같아. 약간 보라. 예뻐. 얘는 레진제로 담아놔도 쓸 거고요. 얘는 똑같이 2,000원짜리, 디자인이 다른 거네요. 얘는, 하늘색 리본. 예쁘다. 얘는 뭐 어땠을까? 핀배지 이런 거. 키링 담아놓고 씁시다. 어제 사왔으니까 오늘 제대로 놀아보자. 이렇게 접어서 여기 담아주시고. 어지러워. 아, 저 미친 듯이 어지러워. 토할 것 같은 살려주는 거. 또 빼냅시다. 유산지는 쓸 일이 없어. 나중에 다른 초콜릿 만들어줄 때 쓸게요. 지금은 쓸 일이 없다. 힘들지. 잡았는데 갑시다. 사왔어요. 그러면은 잠시만요. 아이고 피곤하다. 키링이 또 있어. 여기 캠비지 또 있죠. 1,000원짜리 2개. 근데 얘는 이제 빼치니까 이렇게 돼. 디자인 AB가 있대요. 에이, 귀엽다. B는 본 적이 없는데, B도 귀엽게 생겼네요. 저는 A 스타일이던데, B는 처음 보는데, 다행히 A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네요. 오늘 운이 좀 좋다. 술 먹고 사는 거라서 또, 어지러워서 막 골랐는데, 귀여워. 너무 귀여워, 진짜. 미쳤어. 여기다 담아줄게. 큐피트의 화살. 배치? 그리고, 또 이제 다른 디자인에 키링이 또 있어요. 보시면. 나라는 1,000원짜리고요. 곰돌이 아트 키링. 이렇게나 귀여운걸? 아. 네 가지 디자인이래요. 이거는 제가 고른거. 그리고 얘는 처음 봤고 별로고요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얘도 좀 귀엽지만 제 스타일은 이거네요. 얘도 좀 귀엽다. 근데 이게 더 귀여워. 제 스타일. 다행히 또 랜덤으로 보냈지만 내 스타일인 거 샀다. 아, 힘들다. 호필름이 좀 그런데 그래서 그쵸? 이게 낫겠다. 보호필름이 또 있네요. 또 1,000원짜리 지금 아크릴 키링. 이건 못 참지. 아, 너무 귀여워. 커플 같아. 커플 때 글리턴 다행히 아니 아쉽지만 글리턴 좀 없네요. 걔도 귀여워. 걔도 키링도 넣어주고요. 약간 보물상자처럼 되버렸어. 상자. 이거도 넣어줄까? 마스크 스트레. 쓸 때는 떠야 되는데, 또. 귀엽다. 애기다. 이렇게 해서 상자 두 개 뜯고요. 토할 것 같아. 이렇게 짠 거. 짠 거 줄 수 있어.
이번 묶기 싫으니까 어차피 또 나중에 풀러야 될 수도 있어서 대충 묶을게요. 이렇게 성인역도 묶고 하나 더 성인역도 묶읍시다. 아 어지럽다. 얘도 성인역도 묶을까? 이거 꺼내줄까? 상태 담았어요. 이거는 어디 이 통을 꾸며줄까? 이거 팬더도 너무 귀여운데 비즈라 이걸로 여기 꾸며줄까 생각 중인데 고민 중입니다. 이거 아까 이 귀여운 이어폰이라고 했죠? 어, 그래 어딨냐 마지막일 거예요. 이제 여러분 영상이 좀 길죠? 보시고 집에 왔었는데 바로 나한테 정도 꾸였나? 지금 봤어. 이거는 1000원짜리고요. 디자인 4개고 디자인은 이렇게 있대요. 근데 제일 귀여운 걸로 사왔어요. 제 맘에 드는 거. 이름은 반짝이 미니 파우치고요. 안에 스펀지 빼냅시다. 얘는 충전금이나 다름없어요. 뭘 줄까 고민 중인데. 어, 약간 불투명해, 뒤에가. 비밀로. 어, 더울 것 같아. 반짝이 안에 좀 하트 스펀지. 해가지고, 많이 쓰면 썼나? 좀 많이 썼어요. 아, 피곤해. 근데 피자 먹고 싶었는데, 회식을 해서 고기에 잔뜩 먹었더니 피자가 안 땡기더라고. 그 돈으로 샀어요. 돈 이제 아껴야 되는데, 나 말이야. 여기다 줄까요? 레진 같은 거. 그러면 이렇게 쓰러. 이 됐겠죠. 대충 묶어. 피곤해. 주말에 청소 좀 해야겠어요. 너무 더러워서. 그리고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야 될 것 같아. 너무 어지러워. 안녕.